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슈티팀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프리카의 매력은 바로 예술 분야입니다. 르완다의 이미공고부터 에티오피아의 팬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매력과 예술 형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슈티와 함께 같이 아프리카 예술의 세계로 떠나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드릴 아프리카 예술 바로 르완다 이미공고 디자인입니다. 이미공고 디자인은 르완다의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종종 검은색, 흰색 및 빨간색 색상을 인기는 테마의 벽, 도자기 및 캔버스에 그려진 아선역 및 기하학적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이미지는 아선역 및 기하학적 디자인으로 나무 판자에 올려진 소통을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이미공고 디자인 만들 때는 똥과 젤을 섞어서 박테리아와 냄새를 죽이고 곧게 놔둔 후에 유기재료로 만든 색으로 장식합니다. 전통적인 색상은 검은색, 흰색, 빨간색, 회색 및 베이지색, 노란색 좀 그런 색상도 있지만 점차 다른 색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과정에서도 옷, 집 및 행사장 디코레이션 만들 때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르완다에서 유명한 Made in Rwanda 옷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르완다 사람들은 집 꾸미거나 행사장, 사무실 꾸밀 때 아니면 전통 의상만 디자인할 때는 이러한 디자인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에 르완다 가셔서 Made in Rwanda 옷이나 다른 물건 구매하실 때는 꼭 이미공고 디자인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아프리카 예술 형식은 바로 치와라 머리 장식입니다. 치와라 머리 장식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말리의 예술 형식 중 하나인데요. 매우 독특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쭉 뻗은 뿔과 아치형의 나무 조각이 결합된 우아한 모양의 이 머리 장식은 명왕의 뿔을 형성화한 것입니다. 이 장식은 바로 바마나족의 전설과 관련이 있는데요. 맨 처음 바마나 사람들에게 농업기술을 전파한 치와라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치와라는 영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장식이 영양의 뿔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또한 머리 장식에서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이 엇갈리는 곳은 태양, 비, 농경지 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작물을 심고 수확할 때 뛰어다니는 영향을 연상시키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치와라 머리 장식은 가장 우수하고 빠른 일꾼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뛰어난 사람들에게 전승되죠. 이 머리 장식을 착용하고 춤을 추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이 의식은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다산과 번영을 빌고 조상신과 영혼을 달래며 치와라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열립니다. 춤을 추는 사람은 치와라 머리 장식을 착용하고 라피아 더미로 몸을 덮은 채 춤을 추는데요. 또한 치와라가 인간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칠 때를 묘사하며 지팡이 또는 뿔로 땅을 긁는 행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프리카 전통예술은 바로 가나의 켄테입니다. 켄테의 화려한 색과 다채로운 무늬로 민족국인 코티드 부아르 등 서아프리카에 널리 전파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물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매우 알록달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과 문양별로 이름과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금색은 왕족과 부, 파랑은 평화와 조화, 보라는 여성미와 치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켄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켄테의 기원은 식민 지배전 가나에서 가장 강력했던 야샨티 왕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야샨티를 지배하는 악한 부족의 왕족만이 착용할 수 있었으며 생산과 공급도 그들만이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켄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300여 가지의 기하학적 분양을 조합해야 했기에 섬세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 조상들이 거미의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켄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켄테의 사용은 보편화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악한 부족의 자부심으로 손꼽힙니다.
세계적으로 특유의 색상, 직물 형태의 조합 등이 인기를 끌어 운동화, 가방 등의 패션 제품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블랙팬서에서 활용된 켄테, 나이키에서 제작한 켄테 운동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녹여 있는 켄테 문화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팬아프리카 컬러의 원조인 에티오피아의 색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토고전을 다시 볼 때가 있었습니다. 토고의 관중은 매우 적었지만 그 화려함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 화려함을 만드는 색은 노랑, 초록, 빨강색입니다. 우리는 이 3색을 아프리카 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원조임을 자랑하는 게 여러 개인데, 팬아프리카 컬러도 그중 하나입니다. 에티오피아가 팬아프리카 컬러를 사용한 건 아주 오래 전부터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탐험가들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1798년 이전의 군대 깃발에도 현재의 국기와 모양만 다른 3색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에 가나는 가로 형태의 팬아프리카 컬러에 검은 별을 얹어 사용합니다. 기니와 말리는 국기 배열의 순서는 다르지만 세로 형태의 팬아프리카 컬러를 사용합니다. 현재 베냉, 세네갈, 카메룬, 토고, 콩고, 기니아, 부르키나파소 등약 19개의 국가에서 자국의 국기에 팬아프리카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아프리카 컬러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아지며 초록, 노랑, 빨강은 아프리카를 대표하고 제3세계를 상징하는 색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기의 3색 중 초록은 노동, 비옥한 토지, 발전을, 노랑은 희망, 정의, 천연 자원을, 빨강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와 용기,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기 중심에 있는 원반의 푸른색은 평화를, 솔로몬의 별은 80여 개 이상으로 구성된 이 나라, 민족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전통복이나 여러 예술 작품에 빠지지 않는 3색. 팬아프리카 컬러의 원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예술 형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술 형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e are the Inshuti team of the 3rd Korea Africa Foundation Youth Supporters. Thank you very much. Bye bye. Bye bye. Bye.